요 문제 중학교 1학년에서도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오면 부정방정식이라 나오는데 뭐냐면 그냥은 해가 무수히 많아서 구할 수가 없어. 왜냐면 식은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개 있잖아. 막 어떤 숫자만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조건은 딱 걸어. 부정방정식은 XY가 자연수라는 조건을 딱 걸었거든. 그래서 풀이가 답이 조금 간단하게 나올 수 있는데 조금 간단하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뭐 숫자를 1 넣고 2 넣고 뭐 이렇게 이어도 되는데 그래도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조금 간단하게 풀어야 될거 아니야. 그렇다면 이두 문자 중에 하나를 넘길 거야. 넘길 건데 X를 넘길 것인지 Y를 넘길 것인지 보면 여기 개수가 큰걸 넘겨야 돼. 그럼 빼면서 뭔가 이렇게 음수가 빨리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거기서 계산 끝이야. 왜? XY가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면 끝이거든. 0 나오거나. 그때까지 가려고 하면 큰 숫자로 빼줘야지 빨리 빠질 거 아니야. 2로 빼는 것보다. 자, 계산해보면 안다. 이렇게 식을 만들어. 똑같은 식이지? 그럼 자연수라 했으니까 Y 1부터 출발할게. 1 출발하면 1 들어가면 얼마잖아. 10이지? 2로 나누면 X는 5. 오, 둘다 자연수 맞지? 그럼 이거 답 맞아. 한 쌍.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가면 돼. Y2. 왜 여기가 큰 숫자면 유리한가를 서서히 보면서 느끼게 될 거야. 그 다음에 X는 2가 들어가면은 6이지. 6 들어가면은 7이지. 2로 7 나누면 자연수 상태가 안 되지. 그래서 답이 안 돼. 자연수가 아니란 뜻이야. 그 다음에 Y는 3. 3 들어가면 9지. 9 빼기, 13 빼기 9하면 4지. 그럼 X는 2. 오, 자연수 상태 맞지? 두개 나왔다. 그 다음 Y는 4 들어갈게. 4. 1, 2, 3, 4. Y 4 들어가면 12지. 그럼 여기 1 나오잖아? 2로 나누면 자연수가 아니고 분수가 나오지.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5까지 들어갈게. 5 들어가면은 15지. 13 빼기 15 하면 마이너스 나오지. 음수 나오면 끝이잖아. 왜? 자연수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한 쌍. 이래서 두 쌍이 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내가 왜큰걸 넘기는 거 알겠지? 큰걸 해야지 빨리 빠질 거 아니야. 빨리 빠지. 음수가 나오면 계산상 끝이 나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여기에 작은 수보다는 큰 수를 넘기도 된다는 거지. 아, 나는 고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장수 넘기면서 고생해. 그렇지만 우리는 좀더 고생을 덜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요렇게 풀면 조금 빠르다. 여기까지 하자.